안녕하세요. 제가 나온 곳은 부산 금정 톨게이트 앞입니다. 제가 올 초에 구독자 만 명 이벤트로 인구 소멸 지역에 변기 100개를 설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 첫날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갈 곳은 경남 의령이에요. 아직 이 변기 챌린지를 많이 모르셔서 지원자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지원자가 충북, 강원도, 그 다음에 경북 이렇게 먼 거리만 있어서 제가 변기를 한두 대 설치하러 그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가까운 부산 인근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점차에게 조금 더 많이 알려지면 그때 이제 먼 거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경남 은행 갈 건데 이제 가서 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시죠. 제가 부산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여기 의령에 도착을 했습니다. 생각보다 이게 조금 의령 면에서 멀더라고요. 아, 의령? 군? 군에서 좀 멀더라고요. 제가 변기 챌린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. 여기 오는 기름값도 들 거고 톨게이트비, 그 다음에 체류비 같은 게 드는데 이 비용을 제가 유튜브 수익으로 충당을 할 거예요. 제가 1월달, 2월달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95-96만 원 정도 제가 모아놨더라고요. 이 비용을 써서 할 건데 아마 비용이 모자랄 거예요. 한번 멀리 가면은 최소 뭐 기름값도 뭐 한 15만 원, 20만 원 깨질 것 같은데 그럼 몇 번 못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그 지역에 가면 뭘 인테리어 기술을 제공을 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벌어서 이제 수입을 벌어서 충당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. 중간에 만약에 좀 짠하고 이러면 후원 좀 해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아저씨 기다리시니까 이제 설치하러 가겠습니다. 제가 오면서 마을을 여러 개 지나왔단 말이에요. 진짜 이게 인테리어 기술자들도 찾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오면서 처음 오면서 느낀 게 아, 이게 의미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. 그래서 꼭 100개를 성공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포장인데 아, 저쪽이에요? 네. 자, 여기 신발 벗으면 되는 거야? 이렇게 위에다 벗어줘요. 아, 텐트가 있구나. 네. 사장님, 여기 뭐가 문제인지 좀 알려주실래요? 지금 저기 3년차인데 네. 지금 하부에서 지금 물이 좀 새요. 하부에서 물이 새요? 네, 그리고 변기 사용하고 난 다음에 물이 일정 그 고여 있어야 되는데 물이 빠지더라고요, 계속. 지금 잠가놨네요? 네, 지금 잠가놨습니다. 봅시다. 우리 그 뒤에 부분도 지금 흔들려서 일부러 이제 대나무를 되게 꼬아놨거든요. 아, 여기는 1층 아니고서는 밑에 쪼우기 때문에 이 감이 끄덕끄덕해요, 그는. 아, 여기 된다고? 장갑에 물이 묻네요.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런가요? 올 겨울 지나고 그랬습니다. 올 겨울 지나서.
지금 하려는 거는 지금 여기가 지금 배관이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. 네. 튀어 올라오면은 나중에 변기를 높이 안 치면은 백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서 아까 지금 보시면 두텁게 돼 있잖아요. 지금 원래 좀 구배가 많이 지긴 쟀는데 이거 하면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드릴게요. 제가 이제 변기 조립을 하는데, 변기 조립하는데 거기 한 시간이 좀 들잖아요. 그래서 옆에 이제 사장님 모셔서 제가 여기 들어온 데 한참 멀더라고요. 그래서 대충 제가 여쭤보니까 양산에서 사신, 그거 얘기해야 되죠? 네, 양산에서. 네, 양산에서 사신다고 하던데, 네. 여기 꽤 멀던데 어떻게 여기를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, 제가. 제 사람이. 네. 이 시골에서 이렇게 성으로 보내도. 네. 주말 되면 와서 이렇게 제사라도 좀 바꾸고 싶고 그래서 네. 그 장소를 좀 찾다 보니까 네. 여기 오니까 여기가 등치가 좋더라고요. 이 위치가 네. 그리고 이 땅 자체가 또 돼지고 네. 원래 집터예요. 아. 집은 논밭이 아니고 나대지인데 네. 저희도 이제 2021년 12월 말에 이제 현장에서 아다시피 약간 올라오실 때 길이 안 좋았어. 예예. 그때는 이 칠고 올라올 수 없었어요. 오. 그래서 현장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이거. 아, 이 집을요? 예, 업체에서 와가지고 컨테이너식 조립을 했는데 또 올해까지 지금 딱 3년 차입니다.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변기 이 날씨가 딴 데보다 좀 추운 것 같아요. 어린이 합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올해보다는 작년이 더 추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이게 아마 날씨가 추워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, 저는. 그래서 제가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제 유튜브가 잘 안 떴어요, 이게. 알고리즘이 좀 밀어주면 좋았을 건데, 얘가 좀 안 밀어줘서 제가 거기 이제 지성카페라는 예, 오도이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예. 거기 제가 올렸더만 이제 바로 또 연락 주셨더라고요. 또 고맙게 시리. 뭐 다른 분들은 연락 없던가요? 아 저기 충남하고 저기 너무 멀잖아요. 그걸 예, 제가 한 집 갖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. 예, 저도 가면 비용하고 꽤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런 집은 멀리 있는 집은 한 세네 개씩만 묶어서 가야 되죠. 예, 예. 그래서 아직은 없어서 그래도 사장님이 또 이렇게 또 오늘 월요일인데도 또 오셔갖고 아니에요 설치해 주셨는데 그 월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. 아 사장님 자영업 하신다고 하셨죠? 네 자영업 하다 보니 시간은 되니까 네. 제가 내려온 부분인데 방금 제가 이걸 혼자 이걸 사가지고 네. 조립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. 그런 중에 좀 카페 글을 보고 제가 글을 남기게 된 거죠. 지금 시기가 딱 맞았죠. 그쵸. 아. 설치놓고 하면 변기 사용을 한 3일 안 해야 되죠? 아니요. 그거 거의 12시간만 지나면 돼요. 12시간. 네. 근데 이제 꽉 말라면 하루 정도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. 네. 오자마자 다른데요. 어차피 네. 이제 변기만 안 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네. 아무 때나 하는 게 상관없는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테두리를 일단 바르거든요. 네. 이렇게. 네.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제 변기를 앉았을 때 네. 나중에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 앞전에 사람들은 이 테두리만 이렇게 발랐더라고요. 예, 예.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잡아주거든요. 그래서 예, 그러니까 잘 안 깨지죠. 그러니까 예, 예. 변기 많이 흔들리는지 가보면 대부분 테두리만 발려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게 뭐 없지만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제가 이제 그게 맞다 안 맞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. 물 좀 줄일까요? 적정보다는 얘가 정해져 있어요.
왜냐면 여기로 물이 넘어가거든요.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. 그쪽보다 지가 많이 많다 싶으면 넘어가고요. 부족하면 안 차겠죠. 그래서 아무리 많이 넣은들 정말 수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든지 더 이상 안 차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맞다고 보면 되는 거죠. 보시면 소리가 안 나요. 전체 다치는 거군요. 이제 나중에 그 가실 때 요거 눌러서 빼시면 되고. 요 폭이 많이 넓었다고 이렇게 기존 테두리 이렇게요. 그래서 그 아십니다. 예, 자국입니다. 천천히 뺄게요. 요것도 빼주세요. 자, 지금 제가 설치를 다 했어요. 이게 아파트랑 또 다르게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많아요 지금. 그래서 시간이 좀 조금 더 지체됐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설치를 끝내드렸습니다. 변기 설치 끝!